사람을 찾습니다. 조선의 마지막 국서에 낙서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지난해 새로 국세 4점이 보물로 지정되었습니다. 1882년에 제작한 대군주보와 대한제국 시대에 제작한 재고지보, 친명지보, 배원수보가 그것. 모두 조선의 구군이 쇠락하던 시기에 만들어졌고 해외로 불법 반출되었다가 재고지보, 친명지보, 대원수보는 1946년 일본으로부터 돌아왔고 대군주보는 2019년 미국에서 돌아왔지요. 한일 강제병합 7개월 후 조선 총독부는 그동안 빼앗아둔 대한제국 국세 가운데 8점을 일본 국내청에 상납합니다. 그러나 1946년 8월 15일 미군정은 이 국세를 찾아왔고 1948년 정부 수립 후 우리에게 임계하지요. 하지만 환수의 기쁨도 잠시, 이 국세 8점은 6.25 전쟁을 거치면서 행방불명됩니다. 국세와 관련된 어떤 기록도 없었고 상황을 아는 사람도 없었지요. 다행히 1954년 재고지보, 대원수보, 친명지보가 부산 경남도청 금고에서 발견됩니다. 이 국세들이 바로 지난해에 보물로 지정된 국세, 6.25 전쟁이 발발하자 부산으로 수도를 옮긴 정부는 경남도청을 임시청사로 사용했는데, 1953년에 환도를 하면서 그 중요한 국세를 제대로 챙기지 않았던 것. 국세와 어부의 차이는 국세는 왕권과 국권을 상징하는 것으로 외교문서나 행정문서 등 공문서에 사용한 실무용 인장이고, 어보는 왕이나 왕비의 덕을 기리거나 업적을 찬양하기 위해 제작한 외래용 인장입니다. 조선시대에 제작된 국세와 어보는 총 412점, 현재 73점은 행방불명 상태이지요. 대부분의 국세와 어보는 종묘와 덕수궁 등에 보관했으나 일부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빼앗겼고, 6.25 전쟁 전후에는 미국의 도난을 당했는데, 우리나라의 국세와 어보가 미국에 많이 있는 것은 이런 까닭입니다. 국세와 어보는 과거 왕실, 즉 정부의 소유물이라 개인은 소유할 수가 없으며 따라서 매매도 불가능하지요. 또 다른 나라에 약탈당한 문화재를 돌려받는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으로부터 우리의 국세와 어보를 돌려받을 수 있었던 것은 2014년 우리 문화재청이 미국 이민관세청과 한미문화재환수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덕분이고, 미국의 법체계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미국에서는 특정 물품이 불법 점유물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이에 소유권이 박탈당하지요. 따라서 국세와 어보가 불법 유출되었다고 입증되면 미국인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2019년 12월 어느 재미교포가 국세 대군주보와
표종어보를 경매로 구이 문화재청에 기증하지요. 우리는 국세대군주보의 제작 시기인 1882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꽤 고종은 국기와 국세를 새로 만들도록 명령했는데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국가 상징물이 필요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박영효는 태극기를 만들었고 새로운 국세 6점을 제작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조선 국왕이란 글자가 들어가 국세를 받는 대신 대조선국 군주라는 의미로 대군주보를 만든 것. 이 대군주보는 1897년 10월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더 이상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19세기 말 시대상을 잘 보여주지요. 이렇게 고종은 이 국세에 자신의 바람을 꿈처럼 담았지만 그의 기대와는 달리 조선의 국운은 더 쇠락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돌아온 대군주보에서 특이한 흔적이 발견되지요. 국세 뒷면에 WB, 통이라는 영문 글씨가 새겨져 있었던 것. 송곳이나 칼 같은 예리한 도구로 글자를 새겼는데 분명 미국인의 이름. 이 국세를 갖고 있던 미국인이 자신의 이름을 새겨넣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국세에 새겨진 톰이라는 미국인 이름, 우리에겐 치욕적인 낙서지요. 왜냐하면 돌아온 국세어보는 조선 왕실과 정부의 권위이자 상징이며 자존심이기 때문입니다. 대군주보에 남긴 상처는 깊지만 끝내 살아남아 우리 품으로 돌아와서 보물로 지정이 되었지요. 하지만 국세 대군주보에 상처처럼 예리하게 새겨진 영어 알파벳 다섯 글자는 도무지 용서가 안 됩니다. 무엄하게도 대군주보에 낙서를 남긴 사람 WB 톰,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당신의 고운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주세요.